해운대구는 동네 서점을 살리기 위해 관내 11개 서점과 함께 동네 서점 살리기 운동본부를 결성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. 지난 26일 오후 4시에는 해운대구 좌동 한양서점에서 고대영 동화작가와의 만남 등 8월 동네 서점 문화 놀이터 행사가 열렸습니다. 동네 서점들은 지난해부터 매월 각 서점을 순회하며 문화 놀이터 행사를 열고 매직쇼와 인형극, 동화작가와의 만남 등을 실시해 서점을 문화소통의 공간으로 변화시키고 있습니다.